먹는 수밖에 없어. 물무가야 예뻐지잖아요. 피부미 수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역시 아세요. 이렇게 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다 이 물 먹고 예뻐졌잖아요. 맞아요. 몇 리터씩 먹는다면서요. 네. 예뻐지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요? 진짜 이거 X만 있으면요. 좀 네, 파리도 미끄러질 정도로 매끈한 피부의 조세라 주부. 자, 그녀의 피부 비결은 과연 뭘까요? 비법이 이 안에 있는데 뭐야? 다 치운 거예요? 저 왔다고 지금 여기? 비법 어디에다 숨긴 거예요? 에? 너무 없는데? 바로 이거예요. 에? 바로 이영애 씨의 피부 비결인 동백기름을 바르기 시작했다는 조세라 주부. 효과가 좋고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인데 이게 보습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생동백기름의 효과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 놀랍게도 바르기 전과 후에 수분도가 15%나 차이가 났습니다. 자, 게다가 바르는 즉시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오, 안 묻네요, 그렇죠, 이제. 전혀. 자, 여기서 또 하나. 이 동백기름과 물을 2:8 비율로 섞어서 헤어 에센스 대신에 머리카락에 뿌려 사용을 한다는데요. 동백기름에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동백기름의 80%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건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가렵거나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 여드름이 나는 피부는 주의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설에는 생기름으로 건강, 피부 고민 한 방에 해결하세요.